1999년 중국 대련의 낡고 허름한 아파트 501호에 살던 링링이라는 젊은 여성이 스스로 베란다에서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사람이 아파트 5층에서 떨어졌습니다. 쿵 하면서 엄청 큰 소리가 났고 이 소리에 놀라 101호에 살고 있던 50대 남성 장강과 202호에 살고 있던 우리나라 분이었던 김씨가 놀래서 아파트 앞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주한 건 5층에서 떨어져 머리에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링링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녀는 현장에서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이 일이 발생하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또다시 느닷없이 이번에는 401호에 살고 있던 중년 여자가 저녁에 씻는다고 세수하다가 갑자기 심장 발작을 일으켜 사망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단기간에 한 아파트 501호 그리고 401호 같은 라인의 사람들이 죽어나간 겁니다. 당연히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웃 주민들 사이에서 흉흉한 소문이 안 돌래야 안 돌 수가 없죠. 501호가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이번에는 또 401호가 죽었어.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혹시 5층부터 차례대로 죽어나가는 거 아니야? 501호가 죽고 401호가 죽었으니까 301호, 201호 이런 식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 301호, 201호 그 라인에 사는 사람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다니는 거야? 안 그래도 우리 아파트에서 사람 죽어나가 찝찝해 죽겠구만. 뭐 우리 죽으라고 고사 지내는 거야, 뭐야? 그럼 다음 순서는 301호인데 나겠네? 나 죽는 거야,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진짜. 그런데 401호 중년 여자가 죽고 또 얼마 안 돼서 301호의 중년 남성이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무거운 쇳덩어리가 머리 위로 떨어지면서 그걸 그대로 머리에 맞고 즉사하는 사건이 또 발생한 겁니다. 아니, 뭐야. 501호, 401호, 이번에는 301호. 아, 정말 5, 4, 3, 2, 1 순서대로 죽는 거야? 아니, 이게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아는데 이 201호, 101호 사는 사람들은 이게 무시가 되겠습니까? 우리 라인 위로 3명이 죽어 나갔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런 게 어딨냐고 무시하려고 해도 와, 이게 무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라도 아닌 거 알면서도 무시해야지 하면서도 무시 안될것 같아요. 내가 그 라인에 살고 있는데 굉장히 찝찝할 것 같습니다. 301호가 죽었다는 소식에 바로 201호에 살고 있었던 우리나라 분, 김씨. 당황, 긴장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남은 건 201호 우리와 101호 장강 아저씨 때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장강 씨의 아들 내외가 아버지 생신을 맞아 집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장강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당연히 아들은, 그러니까 501호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차례대로 죽고 있다고요? 아버지, 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걸 믿으세요? 그런 게 어딨어요? 아니, 나도 처음에는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 사람들이 자꾸 저주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이 아파트 터가 원래 공동묘지였대. 그런데 아파트를 짓기 전에 다른 묘지들은 다 이장을 했는데 가족을 찾을 수가 없어 버려진 묘지들은 이장을 못하고 그 위에 아파트가 지어졌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 묘지 위가 이 501호, 401호, 301호 이 라인이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저주 때문에 죽는다고 막 그러더라고, 찝찝하게. 아, 이제 남은 건 201호하고 101호 우리 집밖에 없는데. 아, 왠지 자꾸 불안하네. 이런 아버지의 말에 아들은요, 아우, 아버지, 신경 쓰지 마세요. 괜히 그런 쪽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우연일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101호에 사는 장강의 아들은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니, 그러고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아버지가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도 안 받아. 핸드폰도 안 받으시고 집전화도 안 받으시고 이렇게 되니까 이 아들도 자연스럽게 아닌 거 알면서도 혹시 싶어지는 거예요. 501호, 401호 이 라인으로 다 죽어나갔다는데 201호, 101호 남았다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연락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아 집에 들려봐야겠다 내가 확인해 봐야겠다 하는데 그때 이 아들이 우연히 한 슈퍼 앞에서 201호 우리나라 김씨 이웃을 마주친 겁니다. 아버지 이웃 201호 김씨. 어? 안녕하세요 아저씨. 어? 장강씨 아들 아니야? 어 여기서 또 보네 반가워요. 아 내가 잠깐 뭐 좀 급하게 사야 돼서 잠시만. 그렇게 김씨가 인사만 간단하게 하고 슈퍼로 들어가서 살 거 사는데 이때 이 장강씨의 아들 입장에서는 201호에 살고 있는 김씨를 딱 만나니까 뭔가 좀 안심이 된 거예요. 왜냐면 순서대로 죽어가고 있잖아요. 501호, 401호, 301호 그 다음은 201호인데 201호 김씨를 내가 만났으니까 김씨가 안 죽었으니 우리 아빠 엄마도 괜찮은 거겠지. 부모님 집에 안 가봐도 되겠다. 뭐 하고 계시나 보네. 에이 괜한 걱정했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에 이 아들은 그냥 201호 김씨 아저씨 나오면 반가웠다고 간단하게 인사하고 뭐 내일 보러 가야겠다 하고 기다리는데 이 김씨 아저씨가 나오면서 돌연 이 아들한테 아버지 장강의 안부를 묻는 겁니다. 아 미안해 내가 급해서 인사도 제대로 못했네. 어때 잘 지내지? 부모님은 잘 계시고? 네? 아이 그건 아저씨가 더 잘 알지 않으세요? 우리 부모님 잘 계시죠? 그랬더니 김씨가 하는 말이 어? 아 너 몰랐구나. 나 얼마 전에 이사했어. 그 집이 영 찜찜해서 말이야. 알고 보니까 201호 김씨가 이사를 한 겁니다. 뭐야 그럼? 놀란 이 101호 장강씨의 아들은 곧바로 부모님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아파트 앞에 119가 와 있는 거예요. 어 뭐야? 그리고 알게 된 사실 201호에 살던 김씨가 이사를 갔다고 했잖아요. 그 후에 그 집으로 201호 처녀가 새로 이사를 왔는데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집에 강도가 들었고 이 여성이 강도한테 칼에 찔려 사망을 한 겁니다. 와 이걸 이 아들이 확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연달아 이 사실을 원래 201호에 살던 김씨에게도 전달했는데 이 김씨는 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소름이 돋았겠습니까? 내가 이사 가고 뒤이어 들어온 여자가 칼에 찔려 죽었다고 하니까 501호, 401호, 301호, 201호까지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101호에 살고 있는 장강, 자기 부모님밖에 없잖아요. 이 아들도 이제 찜찜한 거예요. 바로 아들은 101호 부모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계시는 거예요. 아 뭐야 도대체 어디 가신 거야? 그렇게 엄마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는데 와 엄마가 받는 겁니다. 어 아들. 와 엄마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이 아들은 다행이다 했겠죠. 엄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아빠도 그렇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어디야? 아이 뭐 그렇게 화를 내. 엄마 아빠 지금 장보러 갔다 오려고 차 타고 나왔어. 그렇게 이 아들과 엄마가 통화를 하는데 그때 이 아버지 장강이 얘기합니다. 어? 차가 좀 이상하다? 어 이거 브레이크가 안 드는데? 놀랍게도 아들과 통화하는 도중 이 장강 부부 교통사고를 당했고요. 그 자리에서 이 부부 또한 사망했습니다. 장강 부부 사망했어요. 501호 여성의 자살을 시작으로 401호 중년 여성의 심장 발작으로 인한 사망, 301호 중년 남성의 사고로 인한 사망, 201호 여성의 강도로 인한 사망, 101호 장강 부부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까지 모두 단 며칠 사이의 간격으로 벌어진 거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실에 201호에 원래 살고 있었던 김씨 또한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그 집에서 내가 이사를 안 갔다면 나도 죽었을 수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솔직히 이 모든 사건이 저주 때문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501호, 401호, 301호, 201호, 101호의 사람들이 차례대로 죽음을 맞이했고 201호에 살다 이사간 김씨만이 살아남았던 그런 사건인데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이거 주작 아니야.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이 중국 사건은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옆에 분이 201호에 살다 이사 가셨던 김씨입니다. 원래 방송에 나왔을 때는 모자이크가 안 돼 있었는데 모자이크는 제가 따로 한 거예요. 여튼 유일하게 살아남으신 김씨, 이분의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당시 중국에서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 501호에 어떤 중국 아가씨가 자살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401호 사는 사람과 301호 사는 사람이 차례로 죽었습니다.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사간 후에 201호와 101호 사는 사람이 또 차례대로 죽었다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와 정말 묘지터 이 묘지의 저주 때문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이들의 죽음 또한 모두 우연이었던 걸까요?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 되는 걸까? 그래서 오늘은 중국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기묘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